조재현, 내용 증명이 다시 왔고 성폭행이 언급됐으며 목적은 3억 원이라는. 성추문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이 제1교포 여배우 A씨와의 고소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허위 루머와 악플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은 16일 스포츠조선의 조재현 씨는 제1교포 여배우 A씨의 행위에 대하여 2018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같은 해 7.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재현 씨는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빠른 시간 내 여배우와 어머니가 조사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여배우와 어머니가 언론에만 허위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재현 씨는 2000년경 농촌 드라마를 통하여 제1교포 여배우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교포 여배우는 언론에 2002년경 시트콤이라고 제보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 제1교포 여배우는 누구다는 허위이며 또한 나쁜 남자 주연 여배우 은퇴 사유와 같은 것 역시 사실과 다름을 날린다고 덧붙였다. 조재현 대리인은 이번 고소 사건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유튜브 SNS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재현 씨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위장하는 행위와 포털 사이트의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가족을 비방하는 악의적 댓글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제1교포 여배우 A씨는 16년 전인 2002년 5월 조재현으로부터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1년 한 인기 시트콤에 출연한 이후 같은 해 다른 인기 드라마에 제1교포 역으로 캐스팅된 이듬해 함께 촬영 중이던 선배들과 사진 촬영 중에 다가온 조재현이 사진을 찍고 연기를 가르쳐준다며 멀리 있는 공사 중인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은 고소장과 함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성폭행이 아닌 간통이라며 1998년부터 2001년 초까지 방송한 드라마에 A씨가 합류하며 처음 알게 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내가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만난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모친의 협박이 이어졌고 그 후 10년간 1억 원에 가까운 금전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에 내용 증명이 다시 왔고 성폭행이 언급됐으며 목적은 3억 원이라는 것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